안녕하세요. 낙엽들 이창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10 프리뷰 14971을 USB에 굽는 방법부터 클린 설치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파일 탐색기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루퍼스가 있는 폴더를 찾아갑니다. 루퍼스 실행 파일에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릅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루퍼스가 실행이 되면 ISO 파일 찾기를 누릅니다. 윈도우 10 프리뷰 14971 ISO 파일이 있는 폴더를 찾아갑니다. ISO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파일 이름을 간단히 적어주고 시작 단추를 누릅니다.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면 확인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루퍼스가 윈도우 10 프리뷰 14971 ISO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료 메시지가 뜨면 닫기를 누릅니다. 컴퓨터를 재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재시작되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진입합니다. 어드밴스드 바이오스 피처 항목으로 들어가서 부트 시퀀스로 이동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퍼스트 부트 디바이스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엔터키를 누릅니다. USB 항목을 선택합니다. 엔터키를 누릅니다. 세컨드 부트 디바이스를 선택합니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SSD를 선택해 줍니다. 자판에서 ESC를 눌러서 부트 시퀀스에서 빠져나옵니다. Save and Exit Setup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OK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USB 부팅이 시작됩니다. 윈도우 10을 로드하고 있습니다. 언어, 시간 및 통화 형식, 자판 입력 방법, 자판의 종류를 선택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판을 선택하고 다음 단추를 누릅니다. 지금 설치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정품 인증 창이 나옵니다. 제품 키가 없음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 창이 뜹니다. 동의함의 체크박스에 마우스 왼쪽 단추로 클릭합니다. 다음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사용자 지정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SSD일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새로 만들기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사이즈에 들어있는 값을 지우고 2를 적어줍니다. 어플라이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확장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SSD일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용량을 적어줍니다. 120GB 정도 적어줍니다. Apply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파티션 확장 경고 메시지가 뜨면 확인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파티션이 지정된 창이 나오면 다음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윈도우 10 프리뷰 1497 파일이 복사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파일 복사가 완료되면 파일을 설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기능을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설치하고 나면 완료가 됩니다. 이제 컴퓨터가 재시작이 됩니다. 컴퓨터가 재시작이 되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바이오스에 진입합니다. 부트 시퀀스가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퍼스트 부트 디바이스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바꿔줍니다. 세컨드 부트 디바이스는 디저블로 바꿔줍니다. 자판에서 F10키를 누릅니다. OK를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윈도우 10 설치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작에는 사용자 지정과 빠른 설정 사용 두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마우스 왼쪽 단추로 사용자 지정 단추를 누릅니다. 설정 사용자 지정 창이 나오면 개인 설정의 모든 항목을 꺼줍니다. 마우스 휠을 돌려서 아랫부분의 위치 항목도 꺼줍니다. 다음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연결 및 오류 보고의 모든 항목을 마우스 왼쪽 단추로 꺼줍니다. 다음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브라우저 보호 및 업데이트 창이 뜨면 모든 항목을 꺼줍니다. 다음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잠시 기다려달라는 메시지가 지나고 나면 사용자 계정을 만드는 창이 뜹니다. 사용자 이름에 자신이 원하는 컴퓨터 이름을 적어줍니다. 이름에 본인의 이름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암호를 잊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암호 힌트를 입력합니다. 다음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지금부터는 컴퓨터가 알아서 윈도우 10 설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다른 것을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윈도우 10 초기 화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곧 윈도우 10 프리뷰 1497일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윈도우 10 프리뷰 1497일 초기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윈도우 10이 완전히 설치가 된 상태입니다. 잠시 기다리면 네트워크에 관련된 창이 하나 뜹니다. 이 네트워크의 다른 PC 및 장치에서 사용자의 PC를 검색하도록 설정할까요?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아니오 단추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누릅니다. 윈도우 10 프리뷰 1497 USB를 이용한 완벽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낙엽이슬 이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